네,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저는 영빈, 인성, 재윤입니다. 네, 얼마 전 더스터 홈페이지에 저희 SF9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네. 자, 일단은 영빈, 인성, 재윤이 같이 화보 찍게 된 소감이 궁금해요. 뭐 일단은 형라인끼리 찍은 건 처음이죠? 그죠. 팬분들께서 또 새로운 조합이라서 좋아하실 것 같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동생들을 봤을 때는 귀엽네 했다가 형라인 봤을 때 집에 와서 자꾸 생각나는 거지. 뭐 얘는 진짜 중요한 건데 자기 전에 자꾸 생각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아우 좋네요. 형아즈, 요즘 어른 섹시 물이 올랐는데 소감은? 아 물이 올랐나요? 저희 형 세 명이 좀 그런 연륜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세월은 참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연륜이 그게 근데 좋은 거지? 좋은 건데 좋은 거죠. 아 네, 사실 뭐 질문 자체가 이미 섹시미가 물이 올랐다고 약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네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물이 올랐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밖에 보시면 비가 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차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에 물이 올랐어요. 네. 다음 질문 재윤 씨가 읽어주실래요? 새 앨범 턴오버의 모든 곡들이 좋지만 되게 찝어서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저는 사실 저는 Teardrop 제일 좋아요. 저는 숨. 저는 정말 한 번 더 사랑하자. 아, 이 외에도 좋은 곡들이 너무 많으니까 Turnover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약간 Turnover 턴할 때 네. 조금 더 Turn.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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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Teardrop에서 본인 파트 제외 가장 탐나는 파트는 어디인가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그리고 셉구 사랑한다. 아, 뭐 나는 진짜 있는데 나는 영빈이 파트가. 오. 거기 랩 파트 제가 좀 이제 좀 어떻게 보여드려요? 약간 할 수 있어요? 네, 약간 좀 약간 조금 레이백 할게요. 오케이. 네. 5, 6, 7, 8. 우리 집어 삼킨 침묵 생각들은 조용히 뮤트.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조용히 뮤트 또 다시 네 아픔이 될 것 같다 알면서도 조용히 뮤트 알면서도 놓지 못해 조용히 근데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보면 그 기억을 우리 집어삼킨 침묵 생각들을 조용히 뮤트 하면서도 돌아보지 못해 굿바이. 잘하네요. 사실 저는 제가 이번 티어드랍에서 동무도 하고 인트로도 해서 사실 뭐 다 탐나지만 일단 제 파트부터 좀 잘 하고 싶어서 듣고 파트를. 싶은 파트가 있긴 한데 어디요? 그 가슴이 먹먹해져 가슴이 아! 가! 가! 원키가 가슴이 먹먹해져 저거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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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아, 재윤씨는 또 전 그 음악 방송에서 네. 티어드랍을 감독님들께서 잡아주시잖아요. 네. 전 그 티어드랍 할 때 그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딱 그때 원샷 잡아주시죠. 만약에 저한테 카메라 왔다 하면 탁탁 하고 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멋있더라고. 좋은데요? 아기 토끼 영빈의 파격적인 동무 정말 멋있어요. 동무를 맡은 소감은? 너무 감사하죠. 팀 안무다 보니까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도 있지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형의 그 매력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질문. 형아즈가 생각하는 티어드랍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이 궁금해요. 대한민국 3대 등장신에 포함이 된 강동원님의 늑대교 그리고 두 번째 관상 이정재님의 등장신에 그쵸. 이어서 음악 중심 SF9의 등장신 앞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뒤도 오니까 등이 그쵸. 다 파여있는 맞아요. 앞엔 다 잠겨있는 그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전 맞아요. 매력이 넘쳐가지고 진짜 반전이었죠. 맞아요. 그 진짜 실제로 이럴 줄 몰랐지. 맞아요. 그쵸.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 활동 소감은 또 앞으로의 계획 알려주세요.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요. 대면 기원. 그래도 판타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과 또 멤버들 콘텐츠 그리고 각자 개인 활동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계속 판타지 심심하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영빈, 인성, 재윤은 주로 어디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는 편인가요? 영화! 영화를 좀 많이 보는 영화 편인데 나오는 주인공들, 남자 주인공들의 그런 멋을 보면서 좀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라라랜드 좋아하시고, 라라랜드 좋아하고, 토르 좋아하시죠? 솔 좋아하고 유학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아니, 부산에서 했는데. 아, 잘 배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솔이랑 소울이요? 브래드 피트 선배님 좋아해요. 어, 저는 진짜 있는데 존경하는 아티스트분의 노래를 들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란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나얼 선배님 영상을 다 찾아보면서 저렇게 노래를 해야겠구나, 너무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피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아티스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형아즈끼리 유닛으로 앨범을 내게 된다면 어떤 컨셉에 도전해보고 싶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귀여움의 끝, 그 셋이서 토끼 코스튬 같은 거 있잖아요. 토끼 그리고 뭐 할래요? 동물 강아지 하겠습니다. 강아지 그리고 뭐 여우 코스튬 입고 셋이서 블러셔하고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너무 귀엽게 섹시한 것도 좋은데 이제 팬분들도 귀여운 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귀여움에 빠지면 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치. 아, 섹시한 거는 보고 한번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네. 귀여운 건 이제 그거는 그냥 참지. 자극적인 거. 뭐 얘는 뭐지? 근데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딱 두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약간 봄과 가을에 어울리는 좀 봄 노래 하나, 그리고 가을 노래 하나. 그러니까 봄은 조금 상큼한 예를 들면 아이유 선배님의 봄사랑 벚꽃 말고 아니면 가을에서 이제 아까 인성 씨가 좋아했던 나를 아는 사람. 약간 그런 좀 감성 발라드. 그쵸. 후렴은 제가 부를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실제로 음역대가 제일 높아요. 예, 최근 저희가 경연 프로그램 좋은데요? 최근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타이틀곡에 거의 모든 안무가 바뀌었는데 힘든 부분은 없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힘든 부분이라기보다는 킹덤 자체가 저희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도전을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안무가 더 멤버들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우와. 있다면? 나는 영빈이 거기가 매력적인데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 애교할 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창희가 리더를 하면은 그거는 제가 반대하겠습니다.